여러분 안녕. 어제 예약한 호핑 투어 가려고 지금 5시 반인데 나왔습니다. 일단 빨리 가야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동해서 봅시다. 너무 귀엽다. 달려라 달려! 오빠 달려! 옆으로 빠지면 될 텐데. 미안해. 드디어 배 타러 갑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약간 거의 말벌 아저씨 급이에요. 나오면 여기 있는 모든 배들이 모터를 켜고 달려가니까 얘들이 나갔다가 도망가겠어. 여기서 이제 뭔가 스노클링이랑 할 것 같은데 물 색깔이 좋았어요. 오, 이제 배 타는 것 같다. 아, 이 작은 배로 아까 이제 옮겨 타는 거네. 오, 오, 야, 조심해라, 니가. 혼자서. 야, 니, 거울, 거울, 거울. 오, 너. 오, 괜찮나? 이제 물고기 좀 뽑고 그 터틀 보는 데로 이동할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열심히 그 가이드 분이 촬영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와 참 나왔다. 물 얼마 먹었어. 아니 나름 가이드 분들 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 보고 노만 저어주시는 분이 노만 저어주실 수도 있고 이분은 완전 같이 들어가서 찾아주고 찍어주고 와 막 묘기도 보여주시고 묘기도 보여주시고 오늘 가이드 봉이 좀 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처럼 막 수영도 잘 못하고 스노클링 잘 안 해본 초보들은 이런 분 너무 필수인 것 같아요. 그치 필수도 필수. 코리안 한복 코리안
A traditional clothes. 아, 한복. Yeah. And Korean. Like church? Oh, no, no. Church. Pink. Oh, house. And 악기는 뭐라 하지? Like. Oh,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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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Thank you for souvenir. Thank you. Yeah, thank you and enjoy. Tenor. Video upload in YouTube. What is your name? Thank you. Thank you. See you. 아,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하기 힘드네. 성공적. 뭔가 기분 좋다. 지금 한쪽은 또 배 한참 타고 와서 물 색깔이 미쳤다. 주변이 주변이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요? 야, 거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평화롭네. 물 온도도 좋습니다. 미지근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세계 백패 소리. 이거 맥도날드 한번 와봤는데요. 와, 아까 특이한 거 있던데? 이게 밥 주는 거야? 이 이름이 뭔데? 뭐 머슈? 100피소 밖에 안 하는데. 아, 진짜? 99피소 안 돼. 아, 이거 한번 볼게. 이거 뭐 특이하다. 이거는 99피소. 와, 진짜 신기하게 머쉬룸 밥. 약간 치킨 패티 넣어있는 것 같은 밥. 물먹어도 안 아쉽네. 대박. 밥이야. 아, 진짜? 나콩 일고 소스가 고급 맛이야. 숯 돈까스 집가면 나오는. 치킨이랑 좀 느끼한 느낌. 그럴 것 같네. 아까 한 입 먹어보니까. 응? 일본 좀 나오네. 일단 좀 쉬다가 나왔고요. 노스젠 빌라라는 곳에 선셋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빌라인데 이제 입장료를 따로 받고 이제 선셋을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100페소짜리 이거 쓸 수 있는 것 같아. 음료나 막 바꿔. 이거는 팔찌 이거 끼고 들어가야 돼. 클럽 팔찌 같은 거네. 아는 척. 오늘 많이 탔네. 야, 우리 오늘 많이 탔더라. 이 에버랜드 그 알지? 옛날 생각난다. 중학교 때 에버랜드 수학여행으로 가가지고 우리 공원 도착하기 전에 버스에서 이제 반장이 자유연금 끊은 사람 손 들어라 해서 하지. 돈 걷는데 나는 손 안 들었지. 내만 안 들었을 걸. 딱 도착했는데 내만 팔찌가 없고 애들 막 놀이기구 타는데 지나가던 군인이 니는 왜 팔찌 없노?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팔찌 뜯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나 어차피 복귀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군인은 입장료가 만 원인가? 그렇게 엄청 파격적인 그런 이벤트를 했어가지고. 그렇겠네.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각 잡고 놀러 온 게 아니고. 비틀 깨졌게. 아니, 깨버렸어. 어, 왜 한쪽만 찍기가 엄청 크지? 나 깊이대로 안 찍었어. 운동을 한쪽만 했나 보다. 패시로 한쪽 있는 거야. 야, 여기 안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안 오면 안 되는데. 야, 하늘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어, 자리가 나가지고 하나 자리 잡았어요. Excuse me, can I see the menu? Oh, sure. Yes. Thank you. And one mango juice. We're gonna see. There? Oh, there. Okay, okay. 돈 버렸어요. 100원짜리 손에 들고 있다가 떨궜어요. 유사히로 빠졌어요, 100원짜리. 근데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선셋이 저게 다 먹었어요. 여기 무슨 비건 식당이라고 해서 와봤거든요. 생각보다 분위기 좋은데? 아니. 어, 가격도 괜찮아 보이던데 아까 보니까. 두부 스크램블, 바나나 팬케이크, 아보카도 토스트. 에피타이저 느낌이고. 뒤에 까르보나라 160이다. 어, 그리고 햄버거 있더라 그래. 이거 피시 버거랑 돼지 버거. 까르보나라 먹어도 되나? 예. 선생님 드시실 거 다 드세요. 어. 우리 다 먹고 케이크도 하나 먹고 가자. 여기서 돈 다 썩이자. 프로틴 파우더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드로피 파스입니다. 치즈버거? You want some plates? Ah, yes. Two plates. Ah, Philippines. 필리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장소와 식사인 것 같은데. 향기도 너무 좋고 친절하고 맛있고. 안에 이 고기가 피싱 그거라는 거죠. 어, 이거 뭐 땡큐 땡큐 땡큐.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이거 피시 맞아? 꼬리처럼 생겼네? 응. 잘생겼다 진짜. 잘 튀겨가지고. 와, 진짜 잘 튀겼어. 응. 엄청 바삭한 생선가스. 난 고기 좋아해서 사실 비건 막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데 매력 있는 것 같다. 매력있다. 이런 느낌이면 나도 비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맛있는데? 바로 그거 더 시킬까? 뭐? 디저트. 디저트? 어. 왜냐면 시간 또 걸리니까 그릇만 끊기게. 나 이거 먹어볼래. 초콜릿 무스. 스무디 그거 먹어볼게. 오케이. This one? Yeah. 스무디 볼? 초콜릿 무스? Together? Serve together? Yeah, yeah. How's the burger? Ah, very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되게 친절하시다. 응, 친절하고 유쾌하고. 대체적으로 친절합니다. 대체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친절한데 사람 바이 사람인 거랑. 아, 그치. 그냥 전체적으로 안 친절한 거랑은 좀 다르죠. 서울의 중심가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시내는 말고 약간 로컬 쪽지 이런 느낌은 한국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곳은 되게 친절하고 그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좀 다들 행복한 느낌이야. 어, 그래서 부럽다. Thank you. 스무디 버리고 이거 초콜릿 무스. 맛있어. 시원하다. 한 쪽으로 갈까?
완전 끼는 초코크림. 나 근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양이 좀 작다 생각을 했어. 근데 안 작다. 맛만 봐봐. 근데 안 섞이게 먹고 싶다. 아니, 있어요. 아, 근데 알아. 이것만 온전히 먹고 싶다. 아, 미쳤다, 근데. 아. 이거 피스타치오 같은데? 아, 피타. 어, 냄새부터 봐. 이거 완전 초코크림만 먹는 느낌. 아, 이거 뭔가 크래커에 발라먹고 싶다. 아니면 슈 같은 거 있잖아. 그 하면 바로 홈런볼이다. 바나나만 빌려야지. 아, 바나나 너무 맛있겠다. 초코바나나 실패 없지. 맛이 한 8개 정도 맛이 난다. 아, 이거 너무 상큼한데, 시원하고. 참고로 내일 아침에 이제 치킨홀이라는 섬으로 아침에 내 배 타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근데 보홀에서 너무 액티비티했다. 치킨홀에서는 좀 여유를 좀 찾아볼게요. 치킨홀은 섬이 훨씬 작아가지고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그냥 뱅뱅뱅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오면서 약간 아무래도 이 식당이 있을 만한 느낌이 아닌데 진짜 좀 뜬금없는 곳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안으로 일단 뭐 가보자 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이 있을 줄 몰랐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해서 779. I have so many coins. Thank you so much. 그럼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 잘 도착했고 이제 좀 쉬다가 짐 좀 싸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거 내가 중간중간 다 잘라내야 돼. 한국어. 아이씨. 가. 야. 함. 니. 다. 안 쓰겠다, 통으로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오토바이 렌트한 거 반납도 해야 되고 좀 마무리 잘 하고 보홀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키오르로 넘어가서 뭐 시킨 모습 없이 아무튼 이제 시키오르 넘어가서 또 새로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시키오르 가는 길에 뵙겠습니다. 안녕.